한국은 그 세계 권력이 엄청난 각축을 하고 있다. 범공산주의자 그룹과 또범 귀족 엘리트 그룹과 그리고 우리 같은 뭐 있는 거라고는 표한상 권력이라고 하는 각각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하나 있는 우리 그 국민 범 국민 권력 이세 개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그 엇갈림, 기량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제가 사실상은 책임 총리, 사실상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윤호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윤호중의 전면 등장이 의미하는 것. 애숭이들이 말아먹겠네. 애들은 좀 물러나 있어라. 수습 들어가자. 운동권 통치의 위기 관리를 위해 실세의 전면 진출. 운동권 양아치 정치의 오야봉이 나오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법사위원장의 비법조인 당권파 윤호중, 당내에서도 의외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의 180석을 가진 정당의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수상입니다. 대통령보다 힘이 셉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1 권력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호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진짜 운동권 세계에서는요, 이 주사파들은 애숭이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애숭이로 보이고, 지금도 애숭이로 보입니다. 그럼 진짜는 누구인가? 진짜를 끝까지 가보면은 결국은 분노계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는 엄격하게 말해서 분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애숭이일 때, 설법 때,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북한 방송 듣고 이것저것 주소 듣고 해서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권에 이 주사파라는 뭐 일종의 진지를 구축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김일성을 만나서 이 사람이 주사파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얻어서 돈과 힘을 얻어서 내려와서 실제로 이 주사파들이 중심이 된 지하당을 만들죠. 그게 민족민주혁명당이고, 이 민족민주혁명당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주사파들의 대중조직이었던 전대협이 하나가 된 것이 주사파 정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민족민주혁명당과 주사파 중에서 그들도 버린 세력이 있거든요. 그들도 버린 세력이 바로 이석기 주사파와 한총련입니다. 그 이석기 주사파와 한총련이 이번에 이재명과 함께 지금 득세를 해서 나타난 것이고, 이 선거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힘든 지경에 또 다시 들어갔죠. 하지만 주사파 세계에서 이들은 어차피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석기 주사파와 종북 주사파와 한총련 세력. 그러면 이걸 뺀 주사파가 전대엽 주사파와 전향 주사파가 있죠. 전향 주사파는 제 기사를 통해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력이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의 당권파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전대협 주사파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두 그룹은 사실은 아주 친합니다. 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석기 주사파에 대해서는 언제나 남은 아니지만 가까이 하기는 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형제들입니다. 운동권 중에서 제일 알려지지 않은데 가장 비밀이 많은 사람이 윤호중이죠.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왜 문제적이냐면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 4.15 총선 전까지 윤호중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중요했죠. 실세였죠. 곳간을 관장하고 창고를 관장하는 돈줄이었고 언제나 돈줄을 쥐고 있었고 음흉한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무거운 사람이었죠. 이미 윤호중은 4.15 부정선거 이후로 법사위원장이 되었고, 원내대표가 됐고, 사실상 당대표가 됐죠.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곳이 없어요. 윤호중 씨는 주사파 애숭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훨씬 더 세련됩니다. 티가 안 나요. 세련됩니다. 윤호중, 홍석현,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갖고 있는 그 이대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이 A라고 하는 세력이 이석기 통진당이었죠. 한 총련이었죠. B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전향주사파, 하태경, 김영한, 뭐 김건식 주사파죠. 지금은 이 사람들하고 전대엽 주사파, 임종석, 뭐 이인영 이 사람들 꼬붕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다 합의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통성이 등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C, 북한의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극우 되잖아요. 이준석이 우리 보고 극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C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 말고는 좀 여러분 거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방하는. 물론 자유우파는 그렇지만 자유우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다 어디 딴 데 가서 헤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힘 B형에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근현대사 인식의 전쟁. 지금 3.1절은 다 동의해요. 다 좋아요. 4.3부터 볼게요. 4.3. 국민의힘 반쯤 전향한 이 사람들은 4.3 남로당도 뭐 좋아, 대한민국 좋아, 뭐 이거는 별로 가치 판단 안 하고 싶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여기 추념하지 않았습니까? 비전향, 여운형의 건준을 배격하고 남로당을 배격한 이승만 도당의 인권유린 이렇게 생각하죠. 우파2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건국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도발이었다. 그들의 도발을 막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각한 유혈이 있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다. 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엽게 여기고 그들의 좀 인권을 지금이라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그 가족에 대해서도. 이 우파2 입장이 지금 정치권에 없습니다. 지금 우파2 입장을 말하면요. 이준석 같은 애들은요. 우리를 극우라고 불러요. 1948년 8.15는 1948년 8월 15일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포를 하셨어요. 기본권이 지켜지는 헌법을 만들어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전향을 한 친구들, 반전향. 48년 8월 15일은 말하지 마! 눈을 감자!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이건 뭐 심상정이 있는 그런 민족민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서 반쪽에 이 계례의 나라가 등장한 거니까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걸 다 반대를 하죠. 여운형계, 여운형계라는 것은 좌우합작을 말하죠. 이게 좌우합작을 해서 손을 잡고 타협을 해야지. 홍석현이 요즘에 늘 주장하는 다투지만 싸우지는 말자. 뭉쳐야지 무슨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야. 그냥 정부 수립이야. 우파, 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의힘.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우리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한반도에서 가장 위대한 각 개인이 기본권을 갖고 있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살 만한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지. 1919년에 씨를 뿌렸고 드디어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지. 우리는 위대한 헌법을 갖고 있어. 이제 6.25, 6월 25일 하태경과 같은 그런 주사파들은 6.25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괜히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좋을 게 뭐냐. 김일성이 전쟁 일으켰다고? 아 그거 꼭 그 나쁜 과거를 꼭 들춰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5일 때문에 드러눕습니다. 뭐 휴가 갑니다.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예 전향하지 않은 김일성 수령을 우상시하는 비전향파 주사파들은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지어냅니다. 이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 정권의 입장이죠. 이 아무 생각 없는 이 심상정 같은 계열들은 이거 말하지 않을 거야.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6월 25일 6월 25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김일성이 전범으로서 동족 상잔의 픽을 일으킨 날이고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 자유수호 세력이 연대를 해서 16개 나라는 군사도 파견해주고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물자를 주고 이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싸워서 자유를 지킨 반쪽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위대한 사건이지. 이 6월 20일 6.25 전쟁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사건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6월 25일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휴전 상태이지만 종전은 아니야.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공산주의 전염병 팬데믹 상태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호열자야, 콜레라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지킨 게 대한민국 자유예요. 한국에서는 정상인을 극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감한 5.18 보죠. 5.18. 5.18에 대해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반전향, 하태경 주사파. 지금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칠했지만 사실 빨간색입니다. 5.18은 악마 전두환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타난 위대한 물결. 뭐 반전향, 비전향, 뭐 PD 다 할 것 없고 심지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어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파투. 5.18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다.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진정한 소망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소망이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퇴색하고 5.18을 빌미로 들어온 공산주의 세력, 그 세력들이 오히려 친북, 종북으로 5.18을 그 세력을 끌고 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이 돼버렸고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고 사실을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노력을 성역화해서 봉쇄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을 헌법에도 못 박아 넣으려고 한다. 하지만 5.18은 이제부터 진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향한 항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우리는 이 노란 일본하고 같이 반자유편에 서 있었어요. 식민지 좀 불쌍했죠. 20세기 후반은 이제 그 자유의 적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또 우리가 싸웠죠. 이제는 일본과 이제 한패가 될 수 있었죠. 78년 이때부터는 중국이 먼저 좀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개혁개방을 했고 89년 뭐 소비에트 해체되면서 이제는 독일 통일되고 사실상은 자유가 한번 승리를 구가를 했는데 알량한 우리의 그 관영 때문에 2022년에 또 한번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굳이 말하면 산업화 세력, 대통령으로 말한다면 이 산업화 세력,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는 산업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산업화라는 키워드 플러스 자유우파 키워드를 갖다 붙이기 시작할 때 탄핵됐죠. 적어도 대북한, 북한에 대해서 중립을 요구했죠. 홍석현의 지시입니다. 홍석현이 살아있는 한 한국은 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우 스탠스, JTBC는 좌 스탠스 이렇게 해서 좌우를 모두 흙탕물로 만든 주범이죠. 그 세력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문재인 정권에 와서 정부까지 포용하는 기괴한 체제를 허용해버렸어요. 우리가 천장을 잘 보지 않지만은 천장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미국은 유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티나티가 같이 천장이고 일본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지만 항상 같이 천장에는 천황제가 있다고 자신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1장은 천황제를 포기하지 않아요. 중국은 뭐 시장을 좀 갖고 왔지만은 그래도 항상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공산당 우상화를 지금 계속 같이 천장에 숨겨놓고 있어요. 두고 있어요. 북한은 그냥 김일성 우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가치 천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데오 크리스티나티 유대기독교 전통이 입각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선거권을 선포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우리를 홍석현 씨가 적으로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선거 개념이 없어요. 선과 악을 섞으면 악이 되지 어떻게 선이 돼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다 불렀어요. 지금 군기를 확 잡았어요. 다음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리더십으로 대통합의 앞장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작년에 중앙포럼에서 부익부, 빈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옆집 사람이거든요. 지금 집 짓고 있는데요. 건축 면적이 100평이 넘어요. 그리고 땅들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뗐더니요. 수천평이에요. 야, 이거 좀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양극화예요?
양극화란 말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홍석현 씨가 하면 위선이지. 홍석현 씨가 평화라고 말하면서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손잡고 피 압박받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그게 평화입니까? 몇 년 전에 2016년에 7월 내내 평화협정 하자고 주장했어요. 종전선언 하자고. 이게 무슨 보수예요? 김영희라는 사람을 나팔수로 내세워서 심지어는 사드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중앙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석현 씨가. 두 번째의 기적 통합에 도전합시다. 통합. 이 통합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손을 잡자는 거잖아요. 리셋 코리아. 뭘 리셋합니까? 리셋하면 당신네 그 수천병짜리 뭐 집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얘기를 합니까? 천체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는 대한민국이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이 통치하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되시는데 이 비전 이런 세대에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